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네. 카드를 숨긴다, 어떤 덱 구성을 숨긴다는 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비밀을 네. 요즘엔 좀 선수들만 커스텀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신비한 지능은 한 번쯤 볼만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정도. 네, 지능 네. 정도는 뭐. 지금 네.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의 멘탈 보존을 위한 빠른 포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이카루스 선수가 가져가면서 2-1 스코어 따라갔고요. 네. 이제 코코아 선수 방금 전에 그런 쿨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2-0 스코어였기 때문이에요. 그쵸. 네. 어차피 난 유리한 거고 내가 여기서 그냥 스트레스 받느니 빨리 나오고 다음 판 하지 뭐. 네. 다음 이제 네 번째 경기 이카루스 선수가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되면 2-2 동점 만들어내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두 선수의 네 번째 경기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코코아 선수 이번 4세트 마법사 다시 한번 꺼냈고요. 이카루 선수는 앞선 1세트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던 드루이드를 꺼냈습니다. 둘 다 갈아냈죠. 바꿔줬어요. 어떻게든 네. 지룡 선공에 지룡을 내지 못하면 그렇죠. 이 경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코아 선수 약간 성향 차이긴 한데 저는 저럴 때 태고의 문양도 약간 욕심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가 필드를 빠르게 잡았을 때 태고의 문양에서 화산무리학이나 어떤 불기둥 같은 거 찾아서 정리하는 걸 한번 노려보거든요. 그렇죠. 네. 아, 패치스가 이크로스 손에 잡힙니다. 아, 일단 지룡은 안 나왔어요. 근데 환영복제는 매우 좋죠. 좋아요. 매우 좋아요. 매우 좋죠, 환영복제는. 드루이드 상대로 베스트죠. 아, 어그로드루 상대로. 거기에다가 2만화 계속해서 하나씩 나갈 수 있는 카드들이 있으면 비전학자, 또 비밀 걸고 그다음 메디브야인 차근차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크로스 선수가 붉은의 적단 바다 약탈자를 나갈 타이밍인데 패치스가 안 나오면 네. 코코아 선수가 손에 패치스 있구나. 그렇죠. 선패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어르마사를 배제를 한다면 네. 여기서 동전 골라카 거대기가 나가서 다음 턴에 이샤라드 징표를 발라보는 시도를 할 텐데 어르마사를 맞았을 때 너무 좀 뼈 아프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 다음 턴 비전학자도 있죠. 그다음 환영복자를 지금 다음 턴 쓰지 않겠지만 그 다음 턴에 영능이나 이코스랑 플레이에서 또 쓸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코코아 선수는 버티면서 기다리면 또 다시 이제 또 필드 그러니까 비밀을 많이 걸게 되면요. 또 비밀 교차 수정 배달부가 템포를 빼주면서 엄청나게 저는 동전의 지금 가치가 굉장히 높은 핸드이고 네. 또 가치가 높은 매치이다 보니 지금은 동전을 최대한 아껴주면서 이렇게 저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패치스가 안 나오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눈치를 채는 것뿐만 아니라 이카루스 선수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내 잘못은 아닌데 살짝 부끄러워져요. 아 부끄럽죠. 네. 거울상 거울상은 뭐 동전 있으니까 네. 어떤 그러니까 어그로 덱 상대로는 비밀법사가 거울상이든 마차든 그게 잘 쓸 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 동전을 약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턴이거든요. 까마귀와 네. 동전 이샤라드 징표. 근데 항상 이런 류의 비밀 법사를 상대할 때 이 동전은 마법 차단을 확인하는 데 쓰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 상세할 정도로 지금 여기서 사사 하수인을 깔아 놓는 게 그러면서 드롤 보는 게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 여기서 이것도 좋아 보이는 게 해적으로 나불댄책 잡아 놓고 네? 굶주린기로 자기 해적 머금도 나가면 좀 아깝긴 해요. 근데 상대 다음 턴에 3코스거든요. 그럼 얼음화살과 영능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저걸 잡기 위해서 굶주린기를 잡아 골라카 거대기를 잡기 위해서 약간 상대가 비전학자를 교환해줘야 되는 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확실히 뭐 동전도 버리지 않고 필드도 먹을 수 있는 그 수가 네, 가장 리스크도 적고 네. 그렇죠. 튼튼해 보입니다. 먹을 해적이라고는 손에 있는 패치스밖에 없거든요.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정리하고 먹는 거 좋죠. 아 이러면 여기서 선택이 얼음화살로 얼려놓고 환영복제를 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은 다음 턴에 영능력을 쓰여서 잡아야 되는데 영능력 강화된다는 것과 상대가 버프를 발랐을 때 못 네. 잡는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은 무난한 게 그냥 거울상을 걸고 다음 턴에 이제 메디브의 하인각을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거울상이 어그로덱 네. 상대로는 유지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저는 차라리 여기서 얼음화살 환영복제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게 버프 하나 발려도 비전합쳐 그때 교환해도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방금 갑보기 해설이 얘기한 거울상 생각을 해봤는데 네. 만약 1코스트 하수인 막 작은 거 복제되면 그렇죠. 3코스트로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 이카루스 선수 네.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마차? 동전 확인. 그 다음에 아니야? 거울상? 패치스 확인. 그렇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이 쉬울 때는 비밀 자체가 그다지 큰 힘을 발휘 못하죠. 애매하네요. 네. 애매하네요. 태고의 문양. 애매할 땐 태고의 문양이다. 화산 물량. 좋은데요? 화산 물량 뽑아놓고요. 이거 네. 좋죠.
지금 나불대는 책과 태고의 문양에서 뽑은 카드들이 네네. 토큰 드루이드전에서 정말 가치가 높은 카드들이 나와서 근데 여기서 네. 이샤라드의 증표를 쓰고 싶어요. 노란불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랬던 화염구 한 방에 끊길 각이고 이카루 선수 그걸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에다가 그렇죠. 증표를 그렇죠. 걸어주면 되겠죠. 아주 그냥 똑똑한 플레이예요. 나눠서 네.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되게 칭찬받은 기분이네요. 네. 자 동전은 상대의 비밀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최대한 아껴주겠죠. 그렇죠. 여기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얼음화살 역능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전에 여기까지부터 해놓고 싶은데 네. 방금 얘기한 그대로 만약에 네. 걸상이 걸렸을 때 빼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마차 걸상 계속해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지룡 내고 싶거든요. 굉장히 내고 싶어요. 솔직히 지룡, 진짜 너무 내고 싶어요. 예, 지룡을 정말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얼음화살 역능으로 확실하게 저 까마귀를 끊을 수가 없어서 버프가 발리는 걸 못 막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얼음화살 역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굳이 쓰고 싶다면 지룡의 얼음화살로 까마귀 우상만 얼려놓고 네? 그 다음 턴에 그 화산 물약이 있어요. 그래서 버프 하나 정도 발리더라도 화산 물약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산 물약에 무슨 화염구도 있고요. 그리고 비전학자도 살아남아요. 일단은 지금 필드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템포를 빠르게 당기고 싶으면 만화지룡의 얼음화살로 까마귀만 얼려놓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화산 물약을 1코스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화산 물약 까마귀 우상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까마귀 우상이라셨나요? 제가 자꾸 까마귀 우상이라 그랬네요. 네네. 근데 이제 척하면 척하고 알았죠. 네, 저도 까마귀로 그렇죠. 들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네. 이상하게 까마귀로 들리네? 네. 자, 얼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지룡을 냈을 때 좀 더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지룡 얼화 쪽으로 가네요. 정확한 명칭은 마력기튼 까마귀죠? 그렇죠, 네. 마력기튼 까마귀. 까마귀가 보니까 까마귀 우상 입에 붙어있네요. 자, 여기에서는 버프를 그렇죠. 뭐 두 번 해준다고 해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화산 물약이 1코스트라서 맞아요. 그렇죠. 굶주린 게 야생의 힘을 뭐 화순으로 내고 네. 버프를 한다. 이거는 패시스까지. 이거는 동전에 다 쓸 것 같거든요. 이게 다 털어버리네요. 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네.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것만 막아내면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지룡을 잡고 꽃과 선수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거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산 물약의 영능력 화산 물약의 영능 3코스트죠. 그럼 2코스트가 남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플레이가 마땅히 없기는 해요. 네네네. 지룡을 그냥 내는 것도 너무 약하고 메디브의 하인을 내는 것도 거울상과 같이 연계를 해주고 그렇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도 있어요. 다음 턴이 5코스트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만화 히드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울상을 하나 걸고요. 메디브의 하인으로 까마귀만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상대는 다음 턴에 히드라나 살아 움직이는 만화의 어떤 야생의 포유를 만약에 생각하더라도 그런 마차가 의식될 수밖에 없고 5코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본체 체력이 30이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산 물약각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신뢰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지금 볼 타고 계신 교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네. 이카루스 선수는 방금 전에 굉장히 많은 카드를 쏟아부어서 이 필드를 전개한 거라서 그렇죠. 네. 이 필드만 제압하면 된다라는 생각. 네. 그렇죠. 그리고 상대 손패도 별로 없고 네. 비밀을 걸어놓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은 카드인데 걸려있는 비밀이? 거울상이죠. 거울상 마차. 네. 양자택일 극단적이죠. 예. 자. 극단적이네요. 네. 근데 만약에 거울상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뺄 수 있는 하수인이 오른쪽에서 온다는 장담을 못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돌진으로 해본다는 어떨까요? 돌진은 가장 무난하죠. 네. 네. 거울상 마차를 모두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은 이제 발톱에 드리드 돌진. 예전부터 이제 비밀 법사 상대로 할 때 네. 발드 돌진으로 빼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자, 얼음 오마 혹시나 확인 한번 해봤고 이거 설마 도발로 세우면 화영구에 그냥 바로 끊기거든요. 그렇죠. 도발은 그렇죠. 조금 화영구에 잡혔을 때 좀 손해가 크거든요. 거울상을 의식한다면 돌진이 좋아 보이는데요. 도발로 갔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마법사 거의 이겼거든요. 화영구 그다음에 화영구. 물량 화산 무력.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화산 무력을 먼저 쓰고 지룡 연구. 지룡 연구에다가
아니면 지룡을 안 내고 네, 아니면 그냥 영능 써도 다 정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화산 무력 쓰고 영능력으로 패치스 때리고 글쎄 염구 쓰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4월이면 화염구를 쓰지 않고 발드로 발드를 치고 화산 물약을 쓰고 영능을 쓰면 3코가 남거든요. 그러네요. 신비한 지능까지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죠. 아낄 수 있죠. 저는 발토베드로이드 살리면서 필드를 유지해주기 좋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플레이냐 화염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발토베드로이드 필드 있는 게 좀 더 좋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화염구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교환하고 영능 쓰면 필드에 4사짜리 발토베드로 도발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판단이 좀 더 어땠을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룡 영능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신비한 지능까지 그렇죠. 써줄 신비한 지능 영능 이렇게 되면 네. 해야죠. 필드에 수신을 깔아줄 것이냐 지능을 돌릴 것이냐 네. 오 깔아주는 선택을 네. 했어요. 아까 이제 화산 무량이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화산 무량 약간 뭔가 이제 무협지에서 나올 것 같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카루 선수 오른쪽에서 들어온 카드가 약해요. 네 그렇죠. 이걸로는 약합니다. 택도 없죠. 네 약해요. 이러면 지금 법사 쪽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기울거든요. 확 기울어요. 위기입니다. 영구와 발토베드 역시나 발토베드가 필드인이 좀 더 강력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플레이를 했고 다음 턴에 신비한 지능에서 또 어떤 카드를 찾을지가 중요한데 지금 역시나 중요한 거는 비밀결사 수정 배달부 같은 것도 좋고요. 이 덱에 어떤 뭐 불기둥이나 눈보라 같은 카드는 없어요. 아 이카로스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다음 턴 살아 움직이는 만화 꼭 나와야 어떻게 비벼 보겠는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또 오른쪽에서 추가 네. 비밀이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높은 그렇죠, 그렇죠. 네, 신비한 지능으로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지룡 쳐도 판단 좋고요. 이거 비밀만 뽑으면 뽑으면 키리토 네. 그렇죠. 없어요 비밀 쓰면서 그렇죠. 키리토가 덤이죠. 비밀 파이로스 맞아. 만차 너무 좋아요. 만차 너무 좋죠. 지금 만차죠 네, 이거는. 네. 이카루스 선수 표정 안 좋아집니다. 이 마찰 이 비밀을 보고 나면은 앞이 깜깜해집니다. 네, 코카 선수는 이거 이긴 거 같은데라는 네. 생각 이쯤 되면 할 만해요. 명치 때리는 거 보고 야포. 근데 이건 좋은 게 또 야포로 빼고 정리할 네. 수 있어요. 하나 남기면 정리할 수 있어요. 야포로 마찰 빼고 휘둘러서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자 이제 뒷심이 붙으려면 이카루 선수는 살아 움직이는 만화 네 정말 그리고 거센 물결 히드라 네 둘 중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히드라도 지금 화염구가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마법사가 지금 대처할 수 없는 카드는 살아 움직이는 만화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말 다음 턴 뒤로 왜 무조건 네, 리빙 만화 나와야 합니다. 좋아요. 그 대처할 수 있는 주문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눈보라라든지 불기둥 나오면 되거든요. 불작 먼저 죽임이 된다. 야, 이거는 지금 손에 네. 16딜이에요. 네, 16딜이에요 손에. 영능력의 방해 본체로 갈 수도 있겠네요. 본체 알죠. 그렇죠. 본체 쪽으로 가고 다음 턴에 또 화염과 본체 화염과 영능도 섞어줄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렇죠. 이거 본체 쳐야죠. 네, 굳이 여기서 염구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야, 국가 선수 꼼꼼하네요. 안전하게 간다. 안전하게. 네, 안전 또 안전. 이거 뭐 정량 질 수가 없어. 야포. 야생의 포요. 이게 등급전이었으면 나갈 법도 한 상황인데 네. 이거는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기회예요. 오히려 지금은 파이러스를 잡으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생각했던 게 영능 상대가 반딧불 정령으로 교환한다고 생각을 했을 네. 때 파이러스에 데미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영능을 오히려 파이러스에 써서 다음 턴에 그냥 66짜리 낼 수도 있었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그 화염 정령을 나불거린 채가 교환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파이러스 자살각을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다음 턴에 이제 마법사가 구쿠스이기 때문에 파이로스를 이제 정령에다가 때리고 영능력으로 파이로스를 자살시키고 6코 66짜리 한숨이 나올 그렇죠. 수 있거든요. 자, 말씀하신 대로 하네요. 네. 이각 때문에 아까 마법사 영능력에서 본체 때리기 좋았다고 했죠. 이러면 끝났죠. 끝났어요. 이러면 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러면 다음 톤에 풍자로 확정 킬가 돼요. 코코 선수 이거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만화 나오면 오히려 약올라요. 그렇죠. 네. 이걸 저 불작이 지금 생성된 거거든요. 아무튼 생성된 아무튼 불작이기 생성된. 때문에 네. 저걸 보낸 순간 끝났네요. 와 불작이 불작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파이로스 때리면 다시 나와도 그렇죠 그렇죠. 마법사가 많이 좋은데 불작 불장차까지 네. 딜카드가 불작으로 마무리를 지는 코코아 최민규 선수입니다. 8강 2차전 코코아 선수 이카루스 선수의 네 번째 경기 결국 코코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경기 스코어 3-1로 4강 진출에 성공하네요. 아 오늘 코코아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깔끔하고 좋았어요. 네? 네, 너무 그렇죠. 너무 좋았고. 네. 자 이카루스 선수 상당히 잘해줬는데 아 이게
어떻게 맞물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를 보는 내내 약간 오늘은 되게 평소에 어떤 강력한 모습과는 다르게 네. 계속 치종률과 밀리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죠. 예. 아, 일단 못내 아쉬웠던 경기가 두 번째 세트. 예, 그렇죠. 역시나 성기사와 해적전사에서 이카루스 선수가 충분히 이길 어떤 선택의 차이에 따라서 그 경기를 이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복귀를 해봐야 하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가수가 많았거든요. 뭐 신성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두 번째 경기에서 해적전사가 지나가는 것을 막았더라면